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기아 작년 합산 영업이익률 글로벌 톱2. 국내에서는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 삼성전자 뛰어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2023년 국내에서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했고, 국제적으로는 톱2를 차지했다라고, 영업이익률에서 톱2를 차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2022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의 위상을 다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합산 판매량도 700만 대를 넘어 도요타 자동차, 폭스바겐 그룹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올해 성장세를 이어받는 작업을 나서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잘했던 것을 올해까지 계속 이어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 기아 작년 합산 영업이익률 글로벌 톱2, 국내에서는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 삼성전자 뛰어넘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와 기아를 앞세워서 날아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25일 현대차와 기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양사 합산 매출은 262조 4,720억 원. 그리고 2023년 지금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26조 7,34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0.2%.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작년에 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제값받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분기별 합산 실적을 추이를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현대차 실적의 상승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친환경차, 즉 전기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불리고 있는 SUV 등 고수익 차량의 판매를 많이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유럽의 판매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미래의 자동차로 불리고 있는 친환경차, 전기차 판매량은 선방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와 기아는 고성능 배터리 기술과 대형부터 소형까지 테슬라를 포함한 전 경쟁사보다 전기차 라인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하나를 팔아서 많은 마진을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현대차의 네임밸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테슬라 웃돈 영업이익률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10.2%의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9.6%의 영업이익률을 얻은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늘수록 이익을 보던 테슬라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기아의 주우정 재경 본부장은 제값받기를 지속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개선된 현대차와 기아의 개별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개별 영업이익률이 8.2%, 기아는 11.6%입니다.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도요타이보다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을 보면 국내 상장사의 1, 2위를 기록할 만큼,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를 제칠 만큼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의 2024년 판매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774만 대로 현대차가 424만 대, 기아가 320만 대를 파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 신차들을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투싼 부분 변경과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현대차의 산타페 완전 변경 등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생산 기지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총 12조 4천억 원도 투자할 방침이죠. 기아는 올해 6월부터 전기차 EV3, EV4, EV5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판매량 확대를 노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 5와 같은 경우는 좀 중저가, 저가 자동차로 지금 볼수 있는데, 이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분기별 전 세계 판매량 추이를 보면 굉장하죠. 그리고 분기별 실적 추이를 봐도 날아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밑에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에서 2023년 영업이익이 1, 2위를 차지했다. 결국 삼성전자를 제쳤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5조 1269억 원.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금액이고, 현대차가 연간 영업이익 1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 5,400억 원. 지금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나누어서 지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현대차도 이기지 못하고 기아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162조 6,636억 원. 이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 판매에 호조해 있습니다. 순이익은 12조 2,723억 원, 전년 대비 53.7% 증가했는데,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환차손의 영향으로 현대차가 많은 이득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3%. 이 같은 기록은 2010년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 현대차의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2년보다 매출은 14.4%,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 것은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한 것이죠. 기아 역시 지난해 11조 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기아 매출은 99조 884억 원, 영업이익은 11조 6,079억 원. 기아 역시 2010년 IFRS 도입 이후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각각 15.3%, 60.5%가 늘어났습니다.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지금 11.6%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8조 7,778억 원으로 62.3%가 늘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제값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차 자체가 이전에 지금 남의 걸 베껴서 만들었던 차였다, 뭐 깡통차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특히 EV6, EV9 이런, 그리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의 시선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